안녕하세요. K-POP 슈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서울 콘서트가 끝난 직후 열리는 축구 경기에 무려 6만 5천명에 달하는 관중들의 입장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에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10, 12, 13일 등 3일 동안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입장 관객수를 잠실 주 경기장 총 수용인원 7만석의 5분의 1에 불과한 15,000명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팬들은 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서울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피말리는 치열한 티켓팅 경쟁을 벌여야만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끝난 직후 열리는 축구 경기에 무려 6만 5천명에 달하는 관중들의 입장을 허가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월 15일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가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오는 3월 24일에 열리는 이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5천석 전 좌석에 대한 관중들의 입장을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한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SNS를 통해서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까지 K-POP 시끄럽습니다.